벙커원 특강.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용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할 얘기는 역사 적폐입니다. 적폐 청산은 다 이 시대의 화두죠. 예, 화두인데 아마 제가 그동안 제 강의를 들으신 분이거나 또는 팟캐스트 들으신 분이 약 반복이 될 수는 있지만 제가 오늘 이렇게 완결적으로 한번 정리해 본다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원래 근데 이 역사 적폐라고 하는 부분이 제가 강의를 해보니까 최소 3시간짜리예요. 왜 그러냐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논리가 아니고 사실을 놓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사실을 모르고서 우리가 얘기할 때는 한계에 도달해요. 예. 예를 들자면 우리가 국정교과서를 반대한다 할 때 흔히 나왔던 구호가 친일과 독재를 미워한다고 얘기했지만 막상 그 사람들이 물어볼 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그 국정교과서의 내용을 모르고 대답할 수 없듯이 역사는 항상 팩트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전제가 된다. 근데 제가 오늘 그 부분을 3시간 하게 되면 뭐 불가능해서 이 70분 안에 끝내라고 하는데 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조금 좀 길어지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아주 간단한 질문이에요. 왜 우리 사회는 쉽게 안 바뀔까? 이 문제잖아요. 그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자가 최소 70%에서 80%잖아요. 그런데도 어제 재판 결과 보셨죠? 아주 교묘한 줄타기 5년 형량을 때렸잖아요. 삼성에다가. 아주 교묘한 줄타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쪽, 저쪽, 양쪽에. 그다음에 온갖 댄더스 법은 MBC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골적으로 뭐냐면 덤비고 있죠. 반민주화예요. 제가 볼 때는. 정권에 덤비는 게 아니라 한국 사회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럼 왜 이렇게까지 그다음에 사드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다 한꺼번에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쉽게 안 될까? 저는 이 부분은 이 감기라고 하면 며칠 앓다가 치료가 될 수 있지만 암이라고 할 때는 이건 몇 년 동안 치료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한마디만 한국의 적폐가 어느 정도 완전히 우리의 심장 부분까지 와 있는 적폐들이다. 그래서 이것을 뜯어내는데도 그만한 세월과 고통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온갖 적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적폐의 주인공인가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결과적으로는 사람 문제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오늘 제가 할 얘기는 한국 사회는 어떤 세력들이 적폐 세력인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그 우리 시대의 범죄자들을 누군가 확인해 보는 정도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예, 가급적 제가 쉽게는 하려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 말씀이 잘 들리시나요? 예, 왜 그러냐면 제가 경상도 퓨전 사투리예요. 경상도 사람들도 잘 못 알아들어요. 제가 초등학교만 4개를 다녔어요. 그 중에 1년은 또 쉬었어요. 예. 뭐 파란만장하죠. 초등학교 시절이. 그러다 보니까 경상남도와 경상북도와 서울이 섞여버려가지고 말씨가 좀 이상하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자, 우선 진보 보수 수구가 무엇이냐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아주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혹시 여기 아스팔트 우익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아스팔트 우익? 들은 적이 없으세요? 그럴 리가 만무할 텐데. 예. 흔히 말하면 우리가 태극기 집회 하는데 나오신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선생님 그 수구예요, 보수예요, 진보예요? 태극기 들고 나온 분들 있잖아요. 보신 적이 없어요? 벙커에만 갇혀 계셨나, 그동안? 작년에 그 뜨거웠던 촛불 집회 때, 반대 집회할 때 태극기 들고 나오신 분들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보수예요, 진보예요, 수구예요? 모든 것은 실전입니다. 우리가 학문을 하는 이유는 실생활에서 바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가 아니고. 흔히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숙골이라고 부르지 않나요? 예, 그런 말을 쑥스러워 하세요. 예, 정확하게 이름을 불러줘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 한국에서는 아무도 그들을 수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공식적인 언어로. 태극기를 든 보수단체 이런 말을 쓰잖아요.
우리가 볼 땐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래서 이 먼저 왜 진보 언론조차도 그런 수구 단체를 보수 단체를 부르면서 뭔가를 호도하고 있다 본질들을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진보 보수 수구가 뭐냐를 정확히 알자. 이게 핵심이에요. 예, 이걸 알면 그 다음부터는 역사가 왜 암기 과목이 아니라 역사관 자기 사고를 갖게 하는 훈련인 걸 아시게 돼요. 그래서 제가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제가 풀어가는 얘기 중에서 여혐으로 오해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어디까지 종갓집을 기준으로 한 종갓집 시어머니를 기준으로 한 세계관의 이야기니까 뭐 지금 젊은 여성들이 갖는 새로운 또는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해석하지 말고 통상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경상도에 종갓집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진짜 있는 종갓집이에요. 예, 몇 달 전에 찍어온 종갓집인데 비유로서 알기 쉽게 그림 하나 넣었습니다. 이제 실화는 아닌데 이 종갓집 한 400년 된 종갓집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둘이 있었어. 아들 둘. 아들 둘인데 늘 종갓집에서는 걱정이 뭐예요? 대를 잇는 것이죠. 종갓집의 기준에서는 자식들이 빨리 결혼해가지고 대대손손 가문을 이어야 된다 하는데 이 아들 둘이가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갓집에서는 경사가 났어요. 야, 간만에 아들 둘이가 장가 못 갈까봐 걱정했는데 비슷한 시기에 같이 결혼해서 며느리가 둘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네, 이 두 이제 아들과 두 며느리는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갓집에 계신 종부, 그러니까 며느리로 치면 시어머니가 되겠죠. 다 고민한 거예요. 자, 그럼 종갓집에서 이 며느리 둘이가 있을 때 뭘 제일 가르치고 싶어 할까요? 예, 네, 편안하게. 시어머니라고 하면 종갓집. 예, 정확하세요. 종갓집은 제일 큰 게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렇죠? 봉제사. 이렇게 지금의 기준에도 종갓집을 기준으로 하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제사할 때는 반드시 연결되는 것이 뭐냐? 음식이죠. 그러니까 종갓집 김치라는 게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얘들한테 우리 며느리들한테 우리 대대로 이어내려온 그러한 음식의 비법을 알려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전화를 해서 두 며느리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경상도 어디까지 쫙 왔어요. 자, 그렇게 해서 소술대문을 지나서 이 소술대문을 지나서 차 안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더니 며느리 둘이 들어오니까 집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야. 근데 그 사랑채 지나서 안채 지나서 뒤로 돌아가니까 뒤에 뒷마당이 나오겠죠. 종갓집에. 그 뒷마당에 종갓집에는 뭐가 있어요? 예, 장독대가 있어요. 장독대 없는 종갓집은 없어요. 그래서 장독대 위에 보니까 장독이 수십 개가 쫙 깔린 거야. 예. 그래서 예, 죄송합니다. 장독대를 다 치워버렸네요. 예. 원래 있었는데. 예. 예. 자, 그리고 며느리들 기분 좋았겠죠? 야, 이렇게 많은 음식들이 있으니 참 행복해라고 했겠어요? 아니죠. 내 인생 조졌다. 평생 내가 장독대 운전을 하다가 내 인생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며느리들의 마음은 알지도 못한 채 이 종부께서는 종갓집 종부께서는 하나하나씩 뚜껑을 열면서 음식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뭐냐면 김치를 담는 곳이다. 그다음에 옆에 가서 다 이렇게 했어요. 다 옆에 보니까 간장이 있어요. 우리 집에서 이 간장을 담는 것은 150년간 이어져 내려온 아주 비법이 깊고 맛이 깊은 간장이다. 그러니 우리 며느리 아기들은 요 간장 비법 그대로 이어받아서 대대로 물려줘라 이렇게 했어요. 내가 그 옆에 가니까 또 된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된장이 시커먼 거야. 먹된장. 그런데 또 자랑스럽게 이 된장을 보면서 이 된장은 우리 집에서 200년 된 비법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된장 비법도 꼭 다음에 그대로 배워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딱 하면서 자랑스럽게 딱 마지막 딱 연 것이 뭐냐면 고추장이었어요. 고추장을 딱 여니까 위에 망사가 딱 쳐져 있어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고추장 풀어 간 기억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이 드시면 그렇죠? 뭐 밥 먹을 때 가면 장마 지나고 나서 점심 먹을 때 되면 할머니가 야 고추장 좀 퍼와라 하면 아주 싫었어요. 왜냐하면 뚜껑을 뒷마당까지 가서 뚜껑을 딱 열면 채가 나와요. 그물이. 벌레들 못 들어가게. 근데 그걸 탁 열면 바로 빨간 게 안 나와. 그렇죠? 허연 게 나오기도 하고 시큼게 나오기도 해요.
여기에 내가 실제는 없지만 된장에는 나오지만 고추에도 있다고 치고 그 다음에 가만히 보면 빨간 데서 뭐가 하얀 게 꼬물꼬물해요. 그게 뭐죠? 구더기. 파리가 알을 놓잖아요. 그런 거 다 걸려내서 가져오는 게 참 싫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종부께서 딱 뚜껑을 열고 채를 딱 걷어내니까 허연 곰팡이가 쓸어 있고 옆에는 시커멓게도 또 산화가 돼가지고 고정이 시커멓기도 하고 그 안에서 빨간 게 꼬물꼬물한 게 뭐 움직이고 있는 거야. 이 순간 이 며느리들이 진중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둘째 며느리가 어머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어머 이 말은 온갖 게 다 담겨 있잖아. 예 그래요. 참았어. 그 며느라 우리 집 이 고추장이야말로 300년 동안 이어내려온 비법이다. 우리 집에서 가장 자랑하는 고추장이고 이 동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이만한 고추장은 없다. 그러니 우리 며느리 아기들은 어떻게 하든 간에 요 비법을 그대로 배워서 아들, 손자, 증손자까지 대대로 이어줘라 이렇게 했어요. 큰 며느리는 가만히 있었어. 마음에 안 들었지만 왜 가만히 있었겠어요? 이런 감각이 살아야 자본주의에서 살아남아요. 큰 며느리는 재산 상속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야. 근데 둘째 며느리가 식품영양학과 출신이에요. 알죠? 종가집과 식품영양학과의 대결. 그러니까 이제 내가 배운 걸 이제 발휘해야 되겠다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어머니 이거 너무 비위생적이고 낭비가 심해요 그랬어요. 이것을 종부집 버전으로 번역하면 어떻게 돼요? 어머 들어서 못 먹겠어요 버려야 돼요 이런 뜻이잖아요. 이렇게 싸움이 나버린 거야.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무슨 소리냐 고추장에서 원래 이렇게 벌레도 좀 생기고 곰팡이도 좀 쓸고 이렇게 해야 맛있는가 이렇게 해서 하니까 며느리는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제가 대학에서 배웠을 때 이건 너무 낭비가 심하고 비위생적이고 해롭답니다 얘기하면서 싸움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점잖은 종부께서 결국 화가 나가지고 닥치고 시킨 대로 해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때 둘째 며느리도 만만치 않았어요. 신여성이야. 나는 이렇게 더러운 거 내 새끼 못 먹여. 난 앞으로 내 새끼 고추장 안 먹일 거야. 못 먹일 건데 한때는 케찹 먹일 거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때 바로 고추장과 케찹이 보수와 진보의 차이예요. 예. 그러니까 보수는 뭐냐? 보수는 과거가 아니고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온 것. 알죠? 그 유명한 현재 완료 진행형. Have been PPING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온 것을 앞으로도 이어가야 된다. 이해가시겠죠? 그러니까 과거가 아닙니다. 현재 완료형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추장 비법을 그대로 이어가자 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진보는 이대로는 못하겠다는 거죠? 바꿔야 된다. 이게 진보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진보도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급진 진보와 온건 진보가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말 많이 하죠. 과격한 진보도 있고 뭐 온건한 진보도 있다. 또는 합리적 진보도 있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싸움이 벌어지니까 큰 며느리가 야단났거든. 첫날부터 싸우고 있으니까 영 모양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큰 며느리가 아이고 어머니 고정하세요. 어머니 좀 고정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동서한테도 동서도 좀 참아 이렇게 어른한테 대드는 거 아니야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냐 어머니 그러지 말고 뚜껑만 바꾸면 안 될까요? 위생 뚜껑으로. 여기 신식 뚜껑이죠? 옛날 장독 뚜껑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벌레가 안 생기잖아요. 요거. 즉 보수는 있는 그대로 간다. 라고 했어요. 근데 급진 진보는 뭐냐? 케찹으로 가겠다 보죠. 고추에서 토마토로 바뀌어 버렸죠. 완전히 질이 바뀌었잖아요. 완전히 뒤집어엎은 거죠. 그러니까 고추장과 케찹은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급진 진보예요. 그러면 온건 진보는 뭐냐? 고추장은 이대로 두더라도 곰팡이가 많이 쓰고 벌레가 쓰고 낭비가 심하니까 위생 뚜껑을 새로 개량해서 만들자. 이해가 있겠습니까? 이게 부분적 개량이에요. 이게 온건 진보.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 진보와 보수를 나눌 때 보수는 과거로부터 이렇게 해서 이제 이어졌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보수는 지금 이대로가 좋아. 이해가시겠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다음 진보는 세상은 바뀌어야 돼. 근데 뭐냐 부분적으로 바꾼다. 이것이 이제 온건 진보죠.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바꾼다. 이것이 이 바로 급진 진보예요. 이제 수구가 남았어요. 자, 그럼 이렇게 봅시다. 그럼 도대체 수구는 뭘까?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선 제가 볼 때는 수구를 다루기 전에 수구는 별종이기 때문에 진보 보수하고 다른 틀에서 다뤄야 돼요. 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자, 그러면 저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보와 보수가 있을 때, 자, 물어볼게요. 앞에 우리 앞에 있는다고 해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슬퍼하지 마시고, 진보가 더 도덕적이에요, 보수가 더 도덕적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은 실천입니다. 본인 생각에는 정답은 없어. 진보가 더 도덕적이에요, 보수가 더 도덕적이에요? 네? 예단할 수 없다. 라고 했나요? 예, 예. 그 말이 뭐, 이렇게, 대답할 수 없어요.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시면 제가. 예. 예, 맞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덕적 가치가 아니란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아마도 우리들 부모님들이 보수적일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 부모님들 더 부도덕하다고 생각할 수 없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진보와 보수는 각각마다 자기 자신의 도덕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만, 누가 더 노력해야 된다? 진보가 더 자기 반성을 많이 해야 돼요. 대체로 보수가 가진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합의본 도덕이잖아요. 근데 진보는 뭐죠? 새로운 도덕을 가져올 때 뭐죠?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 있죠. 예를 들어 볼까요? 본인은 진보세요? 보수예요? 중간, 어중간 하면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럼 뒤에 계신 분, 본인은 진보예요? 보수예요? 어떤 면에서 진보고 어떤 면에서 보수가 참 문제예요. 내가 진보인지 보수인지 자기 자신을 정하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 들어보니까. 이게 참 이상한데요. 혹시 그 뒤에 분, 따님이 있다고 치고, 22살쯤 됐는데, 이런 데서, 엄마, 나는 아무래도 내 결혼 상대는 여자가 적성에 맞는 것 같아. 어때요? 기뻐요? 슬퍼요? 당혹스러워요? 예. 네. 단호하게 얘기하시네, 두 분 다. 예를 들면, 이 두 분이 어쩌면 진보일 수 있어도 결혼가에서는 딸이 볼 때 보수적일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럼 딸이 문제 제기할 거예요. 엄마, 아빠는 늘 뭐냐면 수구들 잡고 보수들 없애고 진보해야 된다고 하는데 왜 내 결혼을 할 때는 이상하게 보수적이야? 엄마 잘 몰라? 일부 일체제도 알고 보면 몇백 년 안 된 거야. 그렇잖아요. 그죠? 완전한 일부 일체제라는 것은. 그리고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게 있잖아. 왜 꼭 내 결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개입을 해야 돼? 그 성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를 왜 안 해? 엄마, 아빠는?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국 사회에서는 진보 보수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고추장에도 진보 보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도덕은 진보와 보수가 다 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한국의 진보는 뭐가 문제냐면 새로운 도덕률을 가졌을 때 이상한 습관이 보수는 더 도덕적이지 않다고 믿고 있는 게 오해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한국 보수의 윤리는 교과서에 나온 윤리잖아요. 그건 한국 오랫동안 합의된 거예요. 근데 진보는 이런 새로운 윤리를 가지고 들어오거든. 그래서 뭐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 더 겸손하고 더 상대를 배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요즘은 진보라고 표방하는 사람들 중에 너무 싸가지가 없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페이스북 보거나 카톡 보면 언어가 마구 남발돼요. 본인이 진보라고 하면서 증오에 싸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진보일수록 새로운 변화를 도입할 때는 그만큼 타인에 대해서 배려하고 조심스럽고 더 성찰하고 도덕성에 대해서 유념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예, 하여튼 간에 그건 그렇고 그래서 진보와 보수는 누가 더 도덕적이냐 아니고 누가 더 도덕적이냐 노력하는 사람들이 타인의 제3자의 마음을 획득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대신 문제는 한국사에서 아까 진보인지 보수인지 본인 확인돼요? 머리 아프죠? 진보예요? 보수예요? 왜 진보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진보를 할 때 왜 진보지?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진보고 어떤 때는 보수다. 이것도 뭐 이상한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한마디 이야기하자면 저는 이게 한국 사회가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기준이 의외로 없더란 얘기예요. 고추장 가지고 나눌 수는 없잖아요. 그죠? 결혼관 가지고 나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 얘기하자면 한국 사회에서 진보와 보수를 나눈다고 할 때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적인 잣대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고추장 가지고 안 될 것이고, 또 김치 가지고 안 될 것이고, 결혼관도 안 된다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남녀노소라든지 그다음에 종교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어떤 것과 관계없이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단 하나의 기준이 뭐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진보와 보수의 가치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나는 이렇게 본다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만들어야 된다? 내가 진보인지 보수인지 헷갈리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한번 잡아보자는 거예요. 좀 당황스러운 것 같은데, 예. 저는 그러면 이 대한민국에서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대통령까지 적용된 게 뭐죠? 헌법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한국사에서 가장 합의할 수 있는 최고치의 가치는 헌법이잖아요. 그죠? 이 헌법만은 누구도 부정 안 하잖아요. 예. 따라서 저는 헌법이야말로 진보 보수를 나누는 기준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헌법이 총 몇 조입니까? 뭐 작년부터 촛불하면서 헌법 읽기 운동이 있었잖아요. 헌법이 부칙을 빼면 130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해. 왜 문제가 발생하죠? 1조에 대해서도 진보 보수 수구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2조에 대해서도 해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진보 보수만 나누더라도 130조면 진보 보수하면 260여 가지의 진보 보수가 나올 수 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헌법 가지고도 안 되더란 거예요. 헌법의 모든 조항에 대해서도 찬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 헌법도 안 되는데 다행히 우리나라에 뭐가 있어요? 우리 헌법의 앞에 뭐가 있죠? 1조 앞에. 헌법 전문, 영어로 하면 프리페이스라고 하잖아요. 머리글. 헌법 전문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교과서 보게 되면 우리가 보통 책 사면 앞에 저자 서문이 있죠? 바로 헌법에도 그 서문이 있다. 그 서문이 바로 전문이라고 하잖아요. 헌법 전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헌법 전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헌법 전문은 처음 나온 게 새로 나온 게라 1948년 제헌 헌법이 만들어질 때 헌법 1조부터 쭉 만들려고 했더니 그때 이승만 그 당시 국회의장이죠. 국회의장이 우리도 헌법 앞에 이 헌법의 1조부터 130조를 기본적으로 규정짓는 하나의 가치관을 만들자. 이해가시겠죠? 기본 틀을. 그렇게 제안을 해가지고 헌법 전문을 만든 거예요. 다행히. 근데 헌법 전문의 내용이 길지만 이렇게 됩니다. 유구한 반만년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이렇게 시작돼서 뭐죠? 첫 번째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의 법통성을 계승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걸 우리 고등학교 때 시험에 나오면 자주독립정신 이렇게 배웠잖아요. 안 배웠나요? 네, 관계없습니다. 예. 두 번째로 뭐죠? 1960년 불의의 한간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해서 민주정신 이렇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뭐냐면 조국의 민주개혁은 나중에 들어간 거지만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해서 마지막은 뭐냐? 평화통일정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은 뭐죠? 세 가지가 된 거예요. 자주독립사상, 그 다음에 민주사상, 그 다음에 세 번째 평화통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헌법의 3대 정신이에요. 몰랐다면 지금 아시면 됩니다. 근데 또 문제가 발생해. 뭐죠? 또 세 개잖아. 그렇죠? 한 개만 있어야 되는데 뭐죠? 하나는 짧게 보면 자주 독립과 민주와 평화잖아요. 그죠? 세 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도 여섯 가지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한 번 더 가자.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도 뭐가 있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기억나시죠? 이제 교회도 안 나가시고, 예. 그 많은 기독교 신자가 많은데도 이제 교회도 안 나가실까? 예. 기독교에도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3대, 그죠? 정신으로서. 기독교 3대 정신. 근데 뭐예요? 뭐라고 합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이에요.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그럼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헌법에서도 자주와 민주와 평화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무엇입니까? 놀랐어요? 그 중에 제일은 헌법 1조가 되니라 이렇게 불렀어요. 이해 갑니까? 그래서 헌법 1조가 바로 자주 독립이냐,
민주냐 평화통일이냐 할 때 이 세 가지가 무엇이 어떤 걸로 되어야 된다면 그것은 헌법 1조에 들어간다. 이해가 되겠죠? 그럼 우리나라 헌법 1조는 뭐예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죠? 이건 장제 촛불할 때 많이 외쳤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했잖아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헌법 1조가 나왔었잖아요. 1조예요. 아하,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들의 선조들은 헌법 1조를 민주공화국으로 했느냐 하면 일제시대 때 자주 독립을 해서 독립국가를 만들더라도 독재국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해방 후에 이승만은 그 약속을 버린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 후에 우리가 조선의 왕조, 중세 왕조 체제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일제의 식민지 노예로 있다가 이제 독립운동에서 만들어질 나라는 뭐다? 독재국가로 가거나 대한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민주공화국으로 가는 민주의 가치 속에서 독립이 이루어져야 된다. 따라서 우리들의 독립운동은 단순하게 일본에 대해서 자주 독립하는 게 아니라 뭐죠? 민주국가를 만든다는 것까지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3.1운동 정신은 뭐예요? 상해 임시정부가 민주공화국이죠? 그래서 민주공화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어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앞으로 남과 북이 통일되더라도 독재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동안은 허리가 부러져서 허리 디스크 때문에 서로 신경질 내고 있었지만 이제 뭐냐 허리가 낫게 돼서 통일되면 더 많은 민주주의 국가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된다. 그래서 바로 헌법 1조는 모든 것은 민주적 가치에서 독립과 통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머지 헌법 2조부터 130조까지 뭐예요? 전부 다 뭐예요? 어떤 해석이에요? 우리나라 헌법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헌법 제2조부터 130조까지는 아주 쉽게 말하면 등기부 등본 이야기예요. 즉 대한민국이란 땅에 있어요. 국가가 있어요. 이 땅의 주인이 바로 여러분이란 얘기죠. 여러분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2조부터 130조까지 뭐냐? 여러분이 주인이 되는 권리를 다 썼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헌법은 뭐뭐 하지 말라 그러라. 2조부터 130조까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왜 주인인가를 일일이 써준 등기부 등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권리로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쓴 것이 바로 헌법이다. 이걸 어기기 때문에 우리가 헌법 준수하라고 하는 거예요. 독재 정권한테는. 우리가 주인인데 왜 우리 말 안 듣냐 하는 게 그런 얘기에서 나온다. 예, 자 그러면 좀 어려 지금 처음에 좀 어렵지 뒤에는 쉽습니다. 예, 긴장하지 마시고 그럼 또 질문할게요. 저쪽에 갈게요. 예, 자 그러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진보예요, 보수예요, 수구예요. 제가 늘 그랬죠. 실전이라고 했어요. 항상 우리가 아스팔트에서 살고 촛불을 두고 있다는 기분으로. 그냥 편하시게 말씀하시면 돼요. 진보예요, 보수예요, 수구예요. 진보도 되고 수구도 되고 보수도 된답니다. 예. 놀라운 이야기인데. 예. 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진보가의 가치가 결코 아닙니다. 이건 보수의 가치예요. 우리가 왜 좀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민주공화국을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 자체가 정상사회가 아니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언제 처음 시작됐어요?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하면서 김이독립 선언문이 나왔잖아요. 그죠? 대한독립 선언을 했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 독립국가가 된 거예요. 원래 19년 3월 1일 독립 선언을 했잖아요. 독립을 선포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를 수립해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땅이 없고 일본의 식민지로 있기 때문에 상해 망명지에서 1919년 4월 11일 날 국회를 만들었어.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그게 임시어정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1919년 4월 1일 날 임시어정원에서 임시헌법을 만들었어요. 그걸 임시헌장이라고 해요. 이 임시헌장에 따라서 4월 13일 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다. 이해가 되겠죠? 이게 헌정 절차를 가진 거예요. 이때 뭐예요?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장 1919년 4월 11일에 공포됐을 때 뭐죠? 제1조가 뭐예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제가 왜 고추장 얘기한 줄 알겠죠? 내후년이면 2019년이 되면 100년 되잖아요. 즉 대한민국에서 민주공화국은 100년 된 고추장이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새삼스러운 게 없다. 그래서 1919년에 이때 얘기되고 난 후에 어떠한 독재 정권도 이 헌법 1조만은 바꾸지 못했다. 예감입니까? 깽판을 칠다 하더라도. 예, 그런 점에서 바로 대한민국 민주공화제다 한 것은 19년이니까 100년 된 고추장 따서 보수의 가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다 응용 문제.
그럼 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할 때 이 민주공화국이란 이 원칙 속에서 진보 보수 수를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제가 이렇게 앞에 어렵게 얘기했어. 왜 이렇게 재밌는 얘기 안 하고 이렇게 논리적인가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수구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이거 개념을 잡아야 향후 5년 문재인 정부의 전 미래가 어떻게 가는지가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헌법 1조에 따른 것들은 현재 지키자 하면 보수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작년 촛불은 큰 틀에서 민주공화국 수호였어요. 왜?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다 반칙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진보는 뭐냐? 이거예요. 온건 진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헌법을 자세히 봤더니 정치적 민주주의는 상당히 많이 되어 있다. 헌법 조항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그리고 뭐죠? 1인 1표주의라든지 보통 비밀선거라든지 집회 결사의 자유라든지 4대 권리 있지 않습니까? 쭉 있다. 근데 뭐가 문제냐? 진보가 볼 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 우리나라 헌법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서울역은 한 번씩 가보셨죠? 서울역. 서울역에 가면 누가 늘 지키고 있어요? 서울역 앞에. 예, 우리 선생님. 서울역에 가시면 누가 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나요? 예? 예, 노숙자. 노숙자라고 하시면 안 돼요. 15년 전에 노숙자에서 노숙인으로 격상됐어요. 노면서 사람으로. 자, 그럼 그분도 공화국의 시민 맞죠? 그럼 가서 한번 악수를 해보세요. 저도 한 지금 그분도 13년 전에 같이 공부하고 있어요.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만약에 선생님이 가셔가지고 정말 공화국의 시민이 맞다면 가셔가지고 그 노숙인들 앞에 가서 술 먹고 쓰러져 있는 분한테 가서 톡톡 친다. 어이구 민주공화국 시민 반갑습니다. 악수 한번 해볼 용기 있어요? 후환이 두렵죠? 병이 날아올지 뺨이 맞을지. 거기에 거짓말이 있다고 보는 게 진보예요. 분명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했는데 누구도 서울역에 가서 노숙인들 술 먹고 뒹굴어도 신고 안 하잖아요. 경범죄라고. 근데 서울역에서도 없는 사람이잖아. 노바디잖아요. 그렇죠? 있어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분명히 그 사람 투표권이 있어요. 민주시민의 선거 맞습니다. 근데 아무도 생각 안 하잖아요. 여기에 민주주의의 함정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뭐냐? 아하, 민주주의는 단순히 내가 대통령 뽑고 선거하고 그 다음에 너와 내가 동등하다고 해서 민주시민이 아니구나. 적어도 하나의 공동체가 민주사회라면 민주시민으로서 최소한의 권리와 품위가 유지돼야 한다. 이해갑니까? 인권이라고 하는 게. 투표권에서 뭐 하냐는 거예요. 노숙인들에게. 따라서 이런 분들이 지하철에서 자고 겨울에는 지하철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겨울에는 뭐죠? 라면 박스 놓고 잔단 말이에요. 남산 기슭에서요. 그 저희들이 걸어가 보면 눈길을 걸으면 라면 박스가 일어나요. 실제 체험했고 저도. 이러면 어떻게 공화국 시민이 됐단 말입니까? 거짓말이죠. 그렇다면 적어도 민주공화국이라면 이런 사회적 약자들에서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의식주라도 기본수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최소한의 문화적 생활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러려면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사회적 약자가 너무 배려가 없다.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평등의 개념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뭡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에서는 공동체가 책임져야 되겠다. 근데 그걸 누가 가지고 있다? 소수의 재벌이 가지고 있지 않냐? 소수의 재벌이. 그죠?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이 그랬죠?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돈이 가득 차면 밑으로 낙수가 져가지고 가난한 사람들도 낙수 효과를 볼 것이다. 받아먹을 수 있다 했어요. 근데 이명박 박근혜 9년 동안 낙수 효과가 있었나요? 방수처리에서 돈이 안 내려왔잖아요. 그죠? 낙수는 아니고 방수처리에서 그냥 그득 차 있잖아요. 이거 구멍 뚫어야 된다. 이게 뭐예요? 재벌 개혁이 되고, 그 다음 뭐죠? 세금으로 하자면 이것이 조세 정의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이념적으로 얘기하면 경제 평등이 된다는 얘기죠. 이걸 아셔야 뭐죠? 문재인 대통령이 밥이 민주주의고, 민주주의가 밥이 되어야 한단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즉, 형식적인 1인 1표가 아니라 실제 공동체의 성원들이 집이 없어서 쫓겨나야 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뭐냐면 이리저리 다녀야 되고 결혼하고 싶어도 결혼도 못하고 3포체에서 7포체 들어가는 이런 나라가 어떻게 민주주의냐. 그걸 위해서는 최소한의 의식주와 문화적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민주사회다. 이렇게 하는 것. 이렇게 해서는 뭐냐. 패러다임을 바꾸자.
그래서 경제정의란 부분에서 재벌개혁이라든지 평등의 개념 온다. 이게 온건 진보가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바로 우리는 그 사회로 돌입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최초로 공식적으로 천명된 게 밥이 민주주의가 되고 민주주의가 밥이 돼야 된다는 말이 바로 그렇게 해석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복지는 어떻게 돼요? 복지는. 지금까지 복지는 뭐라고 했어요? 과거의 정당들은. 복지를 시혜라고 했죠. 국가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주냐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진보 온건 진보 되면 복지는 시민의 권리고 국가의 의무다. 이해갑니까? 돈 없다고 부모 안 보시면 되겠냐. 이해가시겠죠? 그런 사회로 가는 것이 온건 진보예요. 그 급진 진보는 뭐냐? 안 된다.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어차피 사적 소유 개인적 소유에서는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예 뭐냐? 불판을 뒤집어 엎어야 된다. 새로운 체제로. 이게 하면 급진 진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다소 좀 길게 얘기했지만 아하 온건 보수란 것은 현재의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거예요. 그다음에 온건 진보는 그 속에서 평등과 경제적 평등을 매겨서 삶의 조건을 보장해 줘야 된다. OECD 국가답게. 그 급진 진보는 아예 체제를 바꾸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혁명이 필요하다면 급진 진보가 돼요. 그 수구는 뭘까요? 수구는. 수구. 수구는 겪어보셨어요. 작년이나 혹시 또 그 세월호 때 집회 나가면 꼭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 나이 드신 분이 많아서 그치 제가 세대별 유화감을 조성하는 것은 아닌데 나이 드신 분이 많았어요. 뭐라고 합니까? 여고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집회하고 있으면 딱 보고 저놈의 새끼들 옛날 같으면 우리 각합 때 있었으면 삼청대역 때 싹 보낸다. 이해갑니까? 집회하고 있으면 저놈의 삼청대역 때 싹 보내버리든지 아니면 탱크로 깔아 뭉개야 된다. 또는 뭐죠? 각하 때가 좋았지 하는 사람들이 바로 수구예요. 각하 때가 좋았지.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각하는 뭐예요? 전두환 때가 좋았지. 그죠? 어떤 사람은 박정희 때가 좋았지. 어떤 사람은 이승만 각하가 좋았지 동상 세우고 있잖아요. 더 미친 놈은 뭐예요? 덴노회가 반자의 한 놈도 있죠. 천황폐하 만세. 그때가 좋았지 옛날이 더 좋았지가 수구다.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럼 옛날이라는 게 뭐예요?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해서 한국에서 진보하고 보수 수구를 보니까 우리가 착시가 있는데 보수는 바로 현존하는 헌법 1조의 기본 가치를 지지하고 유지하자예요. 내용을 확장하자. 아까 경제평등, 밥이 민주주의. 밥이 민주주의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셨잖아요. 역대 대통령 가운데. 그렇죠? 네. 체제의 전환. 수구는 뭐죠? 옛날이 더 좋았지. 전두환 살인마잖아요. 그렇죠? 헌법 1조 파괴범 아닙니까? 박정희 쿠데타 했죠? 이승만 사회로 쫓겨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좋다고 할 때 그건 뭐죠? 옛날에 더 좋았지는 알고 보면 헌법 1조를 형식적으로 승인하지만 실제 헌법 1조 부정하는 세력. 한마디 하면 수구는 뭐냐? 헌법 파괴 세력이에요. 이걸 정확하다. 예, 그러면 한국 사회가 자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제가 계산을 제가 해봤어요. 제가 왜 고추장부터 시작해서 왜 여기까지 왔는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자 보니까 우리나라가 1948년부터 작년 12월 달까지만 하죠. 탄핵 결정된 때까지만. 탄핵 소추안이 결의된 때까지만. 그러면 67년 4개월이에요. 근데 잘 보니까 아이고. 예.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잘 모르시겠지만 젊은 분들은 이승만이 1948년부터 1960년 4.19 때까지 있었죠. 하면 12년 있었어요. 이승만. 헌법 파괴범 맞죠? 그렇잖아요. 학생들 총까지 쏴가지고 그죠? 결국 쫓겨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승만이 12개월을 했어요. 아, 12년 했어요. 근데 그 옆에 허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허정. 허정이 요 과도 내각이에요. 잘 모르시면 박근혜의 황교안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게 몇 개월 있는 거예요. 과도 내각으로서. 이번에 우리가 과도 내각 비슷하지, 내각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있었잖아요. 황교안이. 했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돼서 그 다음에 뭐냐면 4.19가 일어납니다. 이게 좀 표시가 좀 요걸 하는 게 좀 낫겠네요. 예. 자 그래서 바로 이승만과 허정이 있고 그 다음에 4.19 그 다음에 뭐냐면 새롭게 정면 그 이제 장면 정권이 들어서 총리 제도로서 여기에 4.19 이후에 허정 과도 내각을 거쳐가지고 만들어진 민주당 정권의 이제 자유당이 아니라 이 정권이 약 8개월 있다가 5.16 쿠데타를 맞았어요. 장면 정권은 헌법 파괴할 수가 없죠. 왜? 4.19의 수혜 세력이잖아요. 그죠? 내각제를 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물론 매우 시원치 않은 정당이긴 하지만 그래도 독재를 못 안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헌법 1조는 지키려고 했다. 이게 몇 개월? 8개월 하다 그다음 뭐죠? 5.16 쿠데타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박정희가 1970년, 아, 79년 10월 26일 날 총 맞아 죽는단 말이죠. 그럼 박정희가 몇 년 했다? 18년 한 거예요. 발음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정확하게 그렇게 돼요. 예, 그 다음에 최규하가 좀 그 뒤에 또 대통령 하잖아요. 최규하도 박정희의 황교안이잖아요. 이렇게 된다고. 그러다가 잘 아시다시피 5.18 민주항쟁을 꺾고 나서 전두환이 들어서 7년 해먹죠. 그리고 노태우가 또 해먹죠. 그렇잖아요. 자, 그렇게 되니까 잘 계산해 볼까요? 복잡하니까 김대중 노무현은 헌법 1조는 지켰다 봐야 되겠죠? DJ는 헌법 1조 지키려고 한 사람 아니겠죠? 끝까지 선명 야당했고. 노무현 대통령 뭐예요? 헌법 1조를 지키려고 하다가 오히려 죽임을 난 당했다고 봅니다. 이해갑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나오게 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가 됐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헌법 1조 지키려는 사람한테는 힘을 몰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못 몰아줘서 결국 죽음이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저 특정 정당이나 정치 지도자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야만 지 몸 및 민주주의가 왜 나오는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라는 민주주의자들이 왜 새롭게 등장하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이 중간에 YS가 있어요. YS. 이 사람은 수구하고 보수의 중간이에요, 사실은. 근데 저는 역사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 YS는 원래 김대중 대통령하고 함께 선명한 야당이었잖아요. 그래서 수구와 싸웠는데 나중에 뭐, 어떻게 해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노태우한테로 갔죠. 3당 합당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돼요? PK, 부산 경남이 수구의 기반이 되고 그 막내둥이가 김무성이 됐잖아요. 이해갑니까? 저는 그 책임이 크다고 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어떤 계산이냐 하면 1948년부터 2016년까지 보게 되면 아 68년 4개월인데 계산 간단해요. 장면 8개월, DJ 5년, 노무현 5년하면 10년 8개월이잖아요. 그죠? 10년 8개월 빼면 57년 8개월을 누가 먹었다? 헌법 파괴범이 대통령이 해먹었다. 이해가십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보수가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보수였어요? 전부 다 이승만. 여기 뭐 이거 별치 프로그램은 인정, 뭐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YS는 어쨌든 투항. 이명박근은 이론의 여지가 없죠? 앞으로 지금 재판받아도 쉬운치 않은 사람들 아니에요. 한 사람 재판받고 있지만. 저는 이게 대한민국의 가장 핵심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배울 때는 한국은 보수 양당 체제라고 봤어요. 보수 양당. 그러니까 둘 다 보수의 양당 체제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내가 볼 때 아니야. 한국은 수구와 보수 양당 체계에서 누가 보수가 해먹지 못하고 수구가 57년 동안 해먹은 나라. 이해가시겠습니까? 이게 본질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자, 이 벙커원이라는 집이 대한민국이에요. 여기에 수구에 이분이 57년 살고 있어. 그 옆에 계시면 10년 8개월 살았어. 누가 주인이에요? 누가 주인같이 보입니까? 남이 볼 때. 집 하나가 있는데 바로 57년 8개월 산 사람하고 10년 8개월 산 사람 같은데 누가 더 주인같이 보이냐고요. 당연히 57년 돼서 주인같지 않아요? 이웃집 봤을 때 이해갑니까? 알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국의 수구는 대한민국을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57년 8개월 동안 살았던 집이에요, 이거는. 그 박근혜가 내가 어릴 때부터 청와대가 자기 집 같았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 비슷한 심정이에요. 따라서 뭐냐, 10년 8개월은 뭐냐면 잠시 세준 거다, 이해갑니까? 이게 그 유명한 잃어버린 10년의 배후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10년을 왜 이들은 새로운 대통령을 투표에서도 인정하지 않는가는 깊은 마음을 알아야 돼요. 이들은 헌법이고 투표를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자기들이 만들고 자기들이 57년 동안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10년 동안 이상한 놈들이 들어왔다. 이게 잃어버린 10년, 좌빨 10년이라고 얘기하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소유권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는 이 부분이 있어요. 이게 훗날 건국절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 소유권의식이 이렇게 된다. 예. 그러면 여기서 역사의 하도는 뭐예요? 그럼 이들이 57년 동안 유지했던 비결이 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저는 한국의 현대사의 공부는 복잡한 거 다 필요 없다고 봐요. 핵심은 왜 헌법 파괴범이 57년을 우리 집 주인 노릇했는가? 우리가 주인인데 이해가십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그 최고의 비결은 뭐냐? 뭐 경제 성장을 했다, 뭐 여러 가지 떠들지만 제가 볼 때 결코 빠져서는 딱 안 될,
딱 하나가 뭐냐면 저는 6.25라고 봅니다. 6.25 효과. 이 6.25 효과를 알지 못하고서는 한국의 수급뿐만 아니라 태극기 부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한마디 하면 한국 사회는 민족의 최대의 비극이었던 6.25가 수구에게는 최대의 축복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6.25 세대라는 게 뭔지 좀 이해해봐야 되는데 6.25 세대 할 때 제 어머니를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어머니 좀 쉽게. 우리 어머님이 내가 어릴 때 저는 1960년생이에요. 1960년생이라는 것이 잘 모르시면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15년밖에 안 됐어. 6.25 전쟁 끝난 지 7년밖에 안 된 세대다. 이해가시겠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뭐예요? 광주 이야기하잖아요. 5.18. 그거 37년 전 얘기예요. 그 간격을 이해하셔야 돼요. 역사의 거리 간격들을 이해가십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늘 들은 게 뭐예요? 일제 때 대동아 전쟁 얘기하고 우리 어머니한테 두 번째 6.25 전쟁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했어요. 옛날에는 뭐 저녁 때는 텔레비전도 없고 라디오도 없으니까 어머니 얘기 듣는 게 옛날에는 취미였어요. 어릴 때는. 우리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한용아 내가 12살 때, 이 12살 때 6.25가 났다. 그래서 포항에서 너희 외할머니 따라서 우리 형제들이 줄줄이 송도 해수욕장에서 구룡포로 해서 피난을 가는데 산으로 타고 가야지 비행기 총을 안 맞는데 아이들이 어려서 산을 못하니까 포항 송도 해수욕장 해안길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섹시 가서 총을 다락 쏘게 되면 송도 소나무 숲으로 숨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쭉쭉 내려가다가 보니까 하루는 또 쭉 내려갔는데 모래사장에 갑자기 대포가 쏟아졌대. 폭탄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비행기에서. 그래서 모래가 퍽 파였다는 거예요. 모래사장이니까.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한용아 너도 다음에 전쟁 나거든. 무조건 폭탄이 터지면 무조건 폭탄 구덩이 안에 들어가 숨어라 이러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더니 폭탄은 한 번 떨어진데 또 안 떨어져 이러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나는. 6.25 체험자한테 선행학습 받은 세대 이해갑니까?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다가 구룡포 그 근처에 갔더라. 강구 근처에 갔더니 빈집이 있더라. 먼저 피난간 집이 있어서 그 마당이 넓어서 피난민들끼리 다 같이 밥을 해먹었다는 거예요. 12살밖에 안 되니까 밥 짓지 못하고 이제 그대로 줬겠죠. 그래서 밥을 다 줘서 밥을 먹는데 어디선가 폭탄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소유탄인지 뭔지가. 그 마당으로. 그래서 퍽 터졌다는 거예요. 이 순간 뭐냐면 밥 먹던 사람들의 팔다리가 툭툭툭 끊어져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들이, 다리가 앞에서 퍼덕퍼덕 퍼덕 피가 분주해서 섰는데 우리 그거 먹으면서 그거 보면서 밥 먹었다. 사람 목숨 참 모질더라. 이게 6.25 세대예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가장 젊은 분들이 이해 못하는 게 왜 나이 먹은 사람은 6.25만 얘기할까? 이해가 안 가지만 그만한 경험 해보신 적이 있어요? 어릴 때? 없잖아요. 그렇죠? 이들은 불과 12살밖에 안 되고 우리 어머니만 하더라도 그 팔다리가 피분수를 손대쳐서 밥을 먹었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 뭐예요? 내가 우리 이모 오면 6.25 때 얘기하면 뭐예요? 국방군하고 인민군하고 싸우더라. 또 대한민국 국군하고 인민군하고 싸우니까 낮에는 대한민국 깃발 올리고 밤에는 인민군 깃발 올렸다. 이 이야기 늘 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뭐죠? 동네에서는 죽창 두고 서로 죽이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한용아 너는 절대로 완장 차지 마라. 6.25 때 보니까 빨갱이든 파랑이든 완장 찬 놈은 다 죽더라. 이해갑니까? 이게 우리 어머니들이 가진 6.25예요. 그다음에 제가 고려대학교 다닐 때 80대 시끄러워서 데모하니까 우리 어머니 전화가 와요. 너 데모하냐? 아니 안 합니다 하죠. 그때는 데모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우리 부모들 들어누워요. 호적에 빨간 줄 긋는다고. 지금 자네 데려오는 거하고 정반대예요. 그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물론 너는 데모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혹시 선배가 시키면 안 할 수 없지 않냐. 옛날에 6.25 때 강제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선배가 시킬 때 안 하면 찍히니까 선배가 시키면 마지 못해서 가더라도 앞에도 서지 말고 뒤에도 서지 말고 골목길 있으면 슬쩍 빠져라. 골로 이해갑니까? 이게 보도연맹 체험이에요. 그렇게 해서 살아남았거든. 중간에 빠진 사람들. 보도연맹 앞에도 서고 뒤에도 서고 하다가 못 빠져나간 사람 다 어디로 갔어요? 산골짜기 가서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나온 말이 잘못하면 골로 간다가 거기서 나온 말이잖아요. 보도연맹 학살 사건에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한국에서 6.25 체험은 무지무지하게 큰 거란 걸 아셔야 돼요. 즉 6.25 세대라고 한 것이 한국 수구를 지탱해 주는 원동력이 되었다. 6.25 세대는 뭐냐. 1950년 6월 25일 날 뱃속에 있었던 아기부터 곧 돌아가시기 직전에 80 노인까지가 다 6.25 세대죠. 왜? 총알은 나이를 가리지 않잖아요. 총알에 가다가 어르신 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돌아갑니까? 없잖아요.
전국적으로 3년 동안 모든 세대에게 이루어진 공통된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공포가 6.25 공포예요. 그 공포를 우리가 인정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때문에 우리 어릴 때 보면 어른들끼리야. 아이고, 6.25 때 어땠습니까? 하면 어른들끼리 얘기할 때, 아이고, 말도 마이소. 경사도 몰라. 아이고, 말도 마이소 하면, 그렇습니다. 하고 끝나요. 왜? 더 설명할 게 없어. 다 똑같으니까. 이 세대가 수군을 지탱시켜준 거예요. 왜? 한국의 수군은 딴 거 없어요. 6.25란 이 공포를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때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또 한번 전쟁 맛 좀 볼래? 이게 늘 이거잖아요. 그죠? 뭔가 선거 때만 되면 어떻게 해요? 북한에서 총을 쏜다든지, 대포를 쏜다든지, 심지어는 총을 쏴달라고 됐잖아요. 남쪽에 안전기획부에서 유해창 때, 그죠? 선거 때만 되면 북풍이 몰아치잖아요. 작년엔 북풍이 안 되니까 뭘 했어요? 동남풍을 몰아쳐왔죠? 동남아시아에서 들어왔잖아요. 북한 여성들을, 수십 명을. 이게 뭐예요? 지금 말하자면 한국에서 수구의 장수비결은 정책이 아니었다. 한국의 모두의 6.25 세대들이 겪었던 그 공포들, 이 공포들을 가지고서 뭐냐, 다시 한번 니들 전쟁 맛 좀 볼래 할 때 부모들은 뭐예요? 아이고, 그 끔찍한 전쟁 어떻게 내가 또 해? 이해가시겠습니까? 우리 손주 새끼들 이제 또 어떻게 피난사를 시켜? 그럼 어떻게 해요? 차라리 독재라도 낫다. 전쟁보다는 이해갑니까?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왜 어떻게 돼?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여당을 중심으로 해서 일치 단결한다. 이게 총화 단결 아니에요. 이렇게 간다. 이게 바로 기호 1번의 세계고 안보의 세계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안보 논리는 바로 수구가 6.25의 체험을 가져간다. 그것이 바로 수구의 장수 비결이었다 저는 보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럼 우리 부모가 수구냐?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수구가 아니라 수구는 뭐냐? 그런 공통된 역사 경험을 가진 사람들한테 딴 생각 하지 말고 6.25만 생각해라. 알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상기하자 6.25만 떠드는 놈들이 수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는 그 체험이 워낙 강하지만 평소에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자식도 키우느라고 바쁘니까. 근데 항상 뭐예요? 딴 생각하지 말고 6.25만 생각해 하고 이렇게 떠드는 놈들이 바로 수구다. 이해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수구와 우리 부모를 섞으면 안 된다. 그래서 바로 6.25 트라우마를 가진 우리 부모 세대는 트라우마 치료를 받은 적이 없잖아요. 그죠? 없는 이 상태에서 그러면서 수구는 그것을 가지고 해왔는데 문제는 이 수구가 위기에 봉착했어요. 위기가 세 가지가 되어 왔어요. 그 세 가지를 잠깐 얘기하면 시간 맞아떨어지겠는데요. 일단 제 이야기의 핵심은 앞에서 봤지만 이렇게 수구가 장수했는데 이 장수의 비결을 제가 볼 때는 한마디 얘기하면 6.25 세대하고 그다음 우리 세대예요. 우리 세대도 공감 세대. 제가 한국대로 58살입니다. 젊은 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왜 알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그 6.25 상처를 다 봤단 말이에요. 제가 부산 해운대 살 때 젊은 분은 상해군인 용사 보신 적 있어요? 상해 용사란 말을 잘 모르죠. 상해군인 아저씨 분은 다 알아요. 우리 나이는 군복을 입은데 팔 다리가 없으신 분도 있어요. 목발 짚고 우리 동네에 딱 나타나요. 그러면 우리 집 앞에 백마여관 있고 그 옆에 술집이 있었다고 우리가 구경하는 거예요. 드디어 저 아저씨 나타났다. 상해군인 아저씨 하면 이 아저씨 보면 한쪽 손에는 후크선에 갈고리가 있어요. 갈고리. 술집을 여는데 멀쩡한 손을 안 열고 꼭 갈고리를 열어. 치익 하면서. 들어가서 술을 드세요. 그럼 밖에서 가만히 있으면 한 30분 있으면 와장창창창 하고 술집 다 때려보세요. 그 나와서 우리 구경하면 우리 한 쫓아오면 우리 도망가요. 엄마한테 물어보죠. 엄마 저 사람 뭐야 하면 6.25 때 상위군인 아저씨야. 6.25 때 총 맞은 사람. 이해갑니까? 아팠겠구나. 우리 알게 된 거예요. 공감세대. 이해갑니까? 우리 곳곳에서 6.25 상을 받잖아요. 그 우리 어릴 때 노래가 뭐였어요? 우리 어릴 때 노래가. 동료가 없었어요. 제가 볼 때. 동료는 학교 가서 배우는 거고. 고무줄 노래 해보셨죠? 그럼 1960년대 고무줄 노래 제 불후의 명곡 제 1호가 뭐예요? 그렇죠? 무찌르자 공산당 승공 오랑캐 기억나세요? 예. 이걸 젊은 분은 잘 모를 거예요. 예. 고무줄 노래 할 때 불후의 명곡 1위예요. 제가 이 강의하면서 제주도부터 설악산까지 강의할 때 50대 이상의 여성분들한테 어릴 때 불렀던 가장 뭐냐면 불후의 명곡 고무줄 노래가 뭔지 할 때 무찌르자 공산당 승공 오랑캐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무서운 거예요. 제주도에서 설악산까지 전국이 다 뭐냐 이 노래 불렀다. 우리 어린 세대가. 실감이 안 나죠?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혹시 이 노래 아세요?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기세요. 님을 위한 행진곡 들어보셨죠? 이 님을 위한 행진곡이 골목 곳곳마다 제주도에서부터 설악산까지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분위기를 아시면 되는 거예요. 우린 바로 그 세대예요. 바로 따라서 우리 세대는 바로 6.25 노래단지 조국의 원수 이런 걸 배웠단 말이죠. 그래서 한마디 이야기하자면 우리 세대까지는 6.25 공감 세대였다. 그런데 문제는 더 이상 6.25가 약발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미 작년에 동남풍이 불어도 효과가 없었잖아요. 비가 안 온 거야. 그죠? 총선에 효과가 없었잖아요. 또 하나가 뭐예요? 지금 부모님한테 6.25 얘기 들어봤어요? 아마 제 또래일 텐데 부모님이. 아닌가요? 예. 예. 제가 58살이라니까요. 예. 그럼 더, 예, 알았습니다. 예. 예. 더 질문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예. 왜냐면,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우리 자식들한테 얘기해 줄 게 없더라고. 왜? 알고 보니까 나는 풍문으로 들었을 뿐이야. 이해갑니까? 나의 체험은 직접적인 게 아니고 풍문으로 들은 거예요. 한 달이 건너가 천리인 거야. 오히려 나는 뭐죠? 79학번이잖아요. 대학교 1학년 때 박정희 총 맞아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80년 오래전 서울에 보면 서울역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광주를 겪었잖아요. 그리고 87년 60학년 때는 본의 아니게 눈떠 보니까 명동 성당 안에 있네, 내가. 이게 됐단 말이죠. 따라서 난 내 이야기 해주겠죠? 내가 겪었던 이야기를. 그러니까 더 이상 6.25는 전승되지 않는 거야. 게다가 뭐죠? 대가족이 깨졌어요. 뭐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야 6.25 얘기를 듣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약발이 없는 거야. 여기다가 이런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신 거예요. 20대들이. 세 가지 위기가 왔다. 아, 이거 빨리 끝내야 되는데. 네. 첫 번째가 저는 한국의 수구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던 첫 번째가 뭐냐면 6.15 선언이에요. 벙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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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벙커원